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그 인간을 머물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1장에서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6일 창조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 이르러 또다시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비평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창조의 기록이 중복되어 나오는 것은 서로 다른 출처의 자료를 편집한 것이기에 이 둘을 해체시킴으로 원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 자유주의 신학적인 비평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며 영감된 책임으로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에 더하여 2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6일 창조 때 인간의 창조를 언급하신 것은 인간도 6일 창조에 속한 피조물 중에 하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인간 창조를 다시 언급한 것은 피조물이긴 하지만 다른 어떤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이 명칭, 이름을 설명할 때 엘로힘,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엘로힘. 그런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며 언약을 맺고 그 인간과 동행하시며 인간을 돌보시며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으로 설명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2장에서는 이 지구상의 한 지역으로 정해진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인간과 교제하시고 말씀하시며 동행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독특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독특한 존재임을, 고귀한 존재임을, 그리고 특별한 존재임을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던 설명에 더하여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말씀하심으로 존재하게 하셨지만 인간은 흙으로 그 몸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는 상세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흙으로 그 몸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오랜 시간의 진화와 변이의 과정을 거쳐 동물에게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친히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와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자들은 동물과 인간의 유사성과 또 유전인자의 공통점을 근거로 하여
열등한 동물에서 더 고등한 동물로 이렇게 진화됨으로 결국 동물로부터 사람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만, 그 동물과 인간의 유사성은 진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그 모든 동물들까지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인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왜 동물을 인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을까요? 그래야만 인간이 동물들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동물들을 연약한 인간이 통치할 수 있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단지 지능이 좋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동물들의 생태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동물들과 대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을 닮은 존재로 동물을 만드셨기에 인간 안에 있는 심리, 행동 방식, 습관, 그것을 동물에게 적용하여 실험해 보았을 때 그대로 작용된다는 것을 인간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훈련하는 거 보면 먹이를 통해서건 어떤 자극을 통해서건 심리적인 압박을 자극을 통해서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대로의 적용을 했을 때 그 동물들이 작용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려고 하신 것, 그 의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기가 유일하게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눈이라는 기관이 몸에 달려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눈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눈은 없으십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 형상의 기능이 일부를 우리에게 넣어주자 눈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귀는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귀는 없으시지만 모든 것을 듣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 기능의 일부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듣고 볼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듣고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얼굴에 달려있는 입은 말을 하도록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그 형상의 기능의 일부를 우리의 입을 통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의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의 지극히 일부분을 넣어주셨지만 이 기능을 통하여 인간은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며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4편 9절의 말씀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듣고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눈과 귀와 그리고 입을 만들어 주심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른 차원의 존재를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가장 흔한 흙으로 빚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으로 가장 고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부여받은 존재로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인간의 고귀함,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동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동산의 이름은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에덴 동산은 이 지구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쪽의 에덴에 남쪽, 북쪽,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라는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되어 정반대 방향으로 추방된 것을 통해 볼 때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은 동쪽의 어느 한 구체적인 장소와 지역, 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소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위치 지명이 나오죠. 그 에덴으로부터 네 개의 강이 발원하여 흘른다라고 말씀했죠. 네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비손, 기혼,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앞에 비손과 기혼은 오늘날에 알려져 있지 않은 지명인데 뒤에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는 지금도 이라크를 가로질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내려가는 강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쪽 어딘가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 위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동산이 필요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대로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이었습니다. 그냥 놀고 먹는 동산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타락이 들어오기 전에 일은 기쁨이었습니다. 일할수록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에덴 동산을 모범으로 하여 그 에덴 동산 밖의 지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동산이었지만 더 아름다운 동산으로, 또 다른 에덴, 더 나은 에덴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을 가지고 그 지구 전체를 개발해가는 일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개척해가는, 개발해가는, 그러나 그 일 자체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계획으로 에덴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그저 잘 살기를 우리는 바랬지만 긴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명령이 덧붙여집니다. 그것이 9절과 16절,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두 개의 나무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맛이 없고 그리고 아름답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죠. 모든 나무들이 다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들이었지만 두 개의 나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나무라는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두 개의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의 나무는 생명나무라 불려졌고 또 하나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불려졌습니다. 왜 이 두 나무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그 몸을 만드신 육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으로 형성된 인간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하나 되어 생명체를 이룹니다. 이 둘을 분리할 때 죽음이죠. 뗄 수 없는 겁니다. 서로 작용을 일으킵니다.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주고 영혼이 육체에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구분하여 본다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호흡 생기로 만들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두 나무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각기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인간을 더욱 성장과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두 개의 나무인 겁니다. 먼저 생명나무는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이 뜻하신 영향을 주는 나무이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영혼, 정신, 의식에 영향을 주는 나무인 것입니다. 먼저 생명나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 생명나무가 어떤 의미에서 다른 나무들과 다른 것인가?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나무들로 인간의 육체적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한 인간의 자연적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왜 생명나무란 이름을 붙여졌을까요? 그것은 단지 자연적 생명만을 지탱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연적 생명만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도록 기획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하와도 없는 때죠. 오직 첫째 아담만 있을 때입니다. 그 아담의 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이죠. 우리는 사실 죄가 없는 상태를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를 상상하는 그 상상 속에도 죄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는 이 아담의 몸의 상태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죄가 후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아담의 상태는 죄가 없지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이지만 점차 성장하여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라고 지금 혼동해하며 아예 포기하고 그냥 잠시 취침하자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이 생명나무를 통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영광스럽게 변화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열매를 기획하신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개의 측면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변화를 원하셨던 겁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이러한 생명나무를 통해 불멸의 상태, 죽음이 없는 상태 일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육체의 상태로 변화됐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인문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화란의 수상이자 교육가이자 또한 신학자 목회자였던 분은 이 생명나무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그런 나무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도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어떤 열매들은 단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작은 영양만 공급하는 그런 열매가 있지만 어떤 나무들은 심각한 독이 있어서 우리를 치명적으로 죽이게 할 수 있는 나무도 있고 정반대로 우리를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약초도 존재한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약을 만들 때 치명적인 독의 지극히 일부분을 적절하게 쓰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무 열매들 중에는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여 생명을 지탱하는 목적의 나무도 있지만 생명의 뿌리에 영향을 주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없었던 시점이니 인간의 생명의 뿌리의 근원을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나무의 열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인간을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성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기능입니까? 그건 인간의 정신, 영혼,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존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성장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받은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어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로 그 영혼이 훈련되어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일컬어지는 그 나무를 지정하셔서 먹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열매보다 맛있어서 하나님만 드시려고 먹지 말라 한 것도 아닙니다. 금지하신 그 명령 자체를 주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인간에게 단 하나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한 금지 명령을 주셨기에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인간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나무를 볼 때 먹지 말라 그 명령이 떠올랐을 것이고 인간의 영혼은 내가 왜 먹지 말아야 되지라는 의문도 제기했을 겁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는 단순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먹지 않는 순종을 계속 해갔다면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먹지 않는 순종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먹고 싶은 욕구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죄를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시점이 도를래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바로 그겁니다. 먹지 말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먹을 수도 있는데 먹지 않는 편을 택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지가 점점점 죄와 상관없이 죄가 틈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시점이니까 인간의 양심조차 없는 단계입니다. 선과학을 알게 한다랄 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나무를 양심의 나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혹은 지식의 나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 양심의 나무라고 붙일 수 있습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자체가 양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양심은 좋은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들어온 게 양심입니다. 죄가 없을 때는 양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양심이란 건 뭔가 자신이 잘못 행했을 때, 아, 내가 이거 잘못 행했네? 내가 옳고 그름에서 잘못된 쪽이네? 아니, 좋은 쪽이 이것이네. 선과 악을 비교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양심입니다. 오늘날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는 양심적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가장 순수한 양심도 상대적일 뿐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뿐입니다. 100% 온전하고 선한 양심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양심에, 지극히 선한 양심에도 이기심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아담의 상태는 양심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 시기에 양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양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존재인 겁니다. 그때의 믿음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 가운데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공유하시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씨앗과 같은 믿음이 이 금지된 나무에 명령을 통해서, 그 명령을 통해서, 이 시험의 나무를 통해서 그 씨앗과 같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두 나무 사이에 두신 것은 인간을 결승점에 두신 게 아니라 출발점에 두신 겁니다. 흙으로 빚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상태였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해야만 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두 나무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육체를 한편으로는 영혼을 통해서 인간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가 창조되기도 전부터 이 명령을 받았기에 아담의 행위는 곧 모든 인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 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시비하죠.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면 숨겨놓으셨어야 되죠. 천사들을 배치해서, 경찰 천사들을 배치해서 접근 못하게,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접근 금지시키고 고압전류가 흐르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서 먹지 못하게 했으면 타락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질문이에요. 먹지 못하게 해놓고 먹지 말라는 명령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먹지 말라는 명령을 시험을 통해 인격적인 그 선택을 통해서 그것을 먹지 않아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실수가 아닌 겁니다. 의도적인 불순종인 거예요. 동산을 건너다가 아담과 하와가 야간 산책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따먹었더니 아 불사 새벽에 보니 그 열매였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그 함축적인 말씀에 나오는 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거 뭐냐면 그 열매를 보고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우리가 왜 못 먹어야 돼? 왜 먹지 말아야 돼? 그럴 때마다 어떤 시험을 답을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안 먹는 게 우리의 도리야. 그리고 끝냈어야 되면. 그런데 사단이 파고 들어온 거죠.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질투해서 먹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그걸 먹어야 진짜 인간다워지는 거야. 너희들에게 단 한 가지 금지 명령도 주어진다면 너희들은 진짜 자유로운 인간이 아닌 거야. 너희들이 원하면 그것도 범할 수 있어야 돼. 부추긴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단 한 가지 금지된 명령,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합니까?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단 한 가지 금지 명령인데 왜 하나님이 한 가지를 금하셨을까요? 두세 가지 나무를 금하셨으면 헷갈렸다고 아마 변명할까 봐 한 가지만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긴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의도적인 불순종인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두려움과 의심, 불안, 공포, 변명, 수많은 인간의 죄악이 들어온 것은 인간의 영혼의 성장이 깨어져 버리고 그 결과 육체의 건강 또한 깨어져 버린 거예요. 두 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깨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시험의 실패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두 나무 사이에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나무 십자가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불순종함으로 범했던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다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두 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는 예외적인 나무였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일반적인 나무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징은 그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이죠. 창조 직후에 인간에게는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왜? 성장해야만 했기 때문에 변화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다시는 시험이 필요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었을 때 두 나무 사이에서 첫째 아담이 실패하였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계획으로 완성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시험이 없고 죄가 없고 심판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된 이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나무를 통해 인간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체험하며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